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오프화이트 콜라보한 제품이고 나이키 에어줌 템포 제품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신발이 들어져 있는지 안 들어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박스가 아주 가볍습니다. 신발 자체가 가벼운 제품이기 때문에 신발이 안 들어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벼운 제품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제가 구입하는 모든 제품의 리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에어줌 템포 제품이고 오프화이트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마라톤화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면 반짝반짝, 지금 카메라가 비출 정도로 굉장히 반짝반짝한 재질의 박스에 담겨져 있고 구멍이 중간중간에 숭숭 이렇게 나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멍이 나져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뒤쪽에도 이렇게 구멍 나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라벨 부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그럼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때문에 동그랗게 보이는데 아무튼 까보면 오프화이트 제품 항상 이렇게 오프화이트 종이로 싸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프화이트 201 이렇게 적혀져 있는 종이에 쌓여져 있고, 개봉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종이를 빼면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신발 자체가 엄청 가볍고 위쪽 부분 같은 경우가 완벽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완벽하게 다 비칠 정도로 구멍이 숭숭 나져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안에 노란색 깔창이 보일 정도로 안이 대부분이 전부 다 비추는 그런 제품이고, 아래쪽 부분부터 살펴보시면 스파이크처럼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예전에도 구입한 오프화이트 제품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걸을 때는 약간 에어처럼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조금 신다 보면 전부 다 요거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굽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시면 발이 요 정도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굽이 4cm, 5c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재봤는데 진짜 5cm, 굉장히 굽이 높습니다. 앞쪽 굽 같은 경우는 뒤쪽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4cm 정도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4cm나 될 정도로 굽이 높고,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오프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 태그, 요거 달려있으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죠. 그리고 끈 자체에도 보시면 슈레이스라고 요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끈은 묶지 않아도 되게 굉장히 편리하게 요런 식으로 눌러서 기존에 생각하시는 방식 그대로 끈 늘렸다 요렇게 줄였다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나이키 스워시 로고 바깥쪽 부분 확인해 보면 그림으로 대충 페인트 되어 있고, 오프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에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안쪽 부분 마찬가지로 오프화이트 나이키 콜라보한 제품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문구 적혀져 있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에어줌 제품을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아래쪽 부분 아주 말랑말랑하고, 에어줌 굉장히 신기하네요. 안쪽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아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깔창 부분 보시면 오프화이트 기본색상 노란색상에 오프화이트 나이키 적혀져 있는 깔창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메쉬로 만들어 놓으면 뒤쪽에 뒤꿈치가 까질 것 같은데 보시면은 뒤꿈치 부분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메모리폼 같은 게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대략 1cm 정도, 요 정도 되는 메모리폼이 뒤쪽에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뒤쪽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이 아주 낮은데 보시면은 깔창 부분이 요 정도 되고 발목 부분까지 요 정도, 그래서 불편할 것 같지만 뒤쪽 부분이 보시면은 살짝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뾰족 부분 에어줌 특유의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뒤쪽이 살짝 올라가져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오프화이트와 콜라보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더 비싸겠지만 원래 나이키 에어줌 자체가 가격이 조금 있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상세한 영상 그리고 실제 신은 착샷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키 에어줌 오프화이트와 콜라보 한 바로 요 제품 개봉해보고 리뷰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제가 구입하는 여러가지 제품 리뷰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직구 핫딜 정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